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물입니까? 바로 이게 남은 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성도의 인내를 가진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 1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님께 패배당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33년 반 동안 분명히 마귀는 자기가 승리하고 이길 것을 기대했다가 예수님께 패배당했습니다. 그래서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그가 패배한 것을 그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여자를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다시 말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3년 반은 고난의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메시아로 역사하신 기간도 3년 반이고. 그렇죠?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이제 1260년 동안 굉장한 교회의 핍박을 가한 다음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천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이 시작할 때한 여인이 있는데 발을 이 달을 밟고 뒤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을 썼는데 그 금면류관 위에 12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초대교회를 일컫는 상징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사실 옛날 구약시대 절기제도, 성소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이며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고, 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의 태양이시죠.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입니다. 그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태양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더 이상 구약에 있는 절기제도, 성소 양잡아 죽이는 제도, 그런 게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남아있지만 실제 의문의 의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달은 구약을 상징했고, 또는 햇빛은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과 배경을 딛고 서서, 기초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별, 12제자,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서 달을 밟고 햇빛을 뒤에 안고 서 있는 여인으로 표현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 여자의 남은 후손이니까 어느 여자, 어느 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도교회, 예수님께서 심어놓고 가르쳐 놓고 가신 그 진리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자근자근자근 남아서 있는 마지막 남은 후예들, 그 사람들을 마귀가 미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보면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땅이 도와줍니다. 흥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 그 중간에 말씀 보면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땅과 물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양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여인이 순결한 처녀가 등장하면 음녀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의 대조의 책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거기에서 땅과 물이 나오는데 물을 바다 물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물은 많은 백성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이 자기 입에서 많은 강물을 통한다. 자기의 부하들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시켜서 핍박해서 당신의 진리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누구를 미워합니까? 1260년 동안의 핍박기간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도까지 이 교황권의 1260년 동안 마음껏 다스린 그 폭군 같은 종교 암흑시대 그 시대에도 견뎠고 거기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교황권은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물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태리와 로마가 있는 그곳의 주위에는 우리 한국도 한국 반도가 삼면이 바다인 것처럼 그것도 삼면이 바다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 앉아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게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은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음녀.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의 여자의 남은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땅이 그 여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피난 간 여자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이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이 어디서 주로 핍박을 했습니까? 유럽 대륙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럽 대륙에서 청교도들이 도망가서 피난 가서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땅에서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러므로 땅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곳을 상징합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민 가서 초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민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 같은 황량한 곳에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 옵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떻게 도와줘요? 그 도망 핍박에 도망쳐 오는 사람들을 받아줌으로 도와줘요, 땅이. 근데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이 용이 분노해서 요시 보자. 왜냐면 이 핍박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이 있는 유럽 대륙에서 벗어나서 도망갔으니까 자유주의 국가로 도망가서 국가가 없었으니까 도망가면서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독재가 없고 종교의 압제가 없는 곳에 것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의 1조가 뭡니까? 예? 종교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긴 국교가 없습니다. 국교를 세우면 핍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종교를 합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법칙.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합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그것은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합친 것이 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자, 보시면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어요. 그 신상은 자기가 계시 가운데 본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무엇이고? 은이고. 그러면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이에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인 그런 우상을, 그런 형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왕이시여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근데 당신 나라만 못한 메대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또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는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우리 바벨론은 영원히 간다. 내가 세운 국가가 영원히 간다. 그래서 전체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할 때 예배드리는 종교를 누가 강압해요? 국가가 강압하고 강요해요. 그것은 국가와 종교가 연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경배하라는 강요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국가와 기독교회가 결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명을 어기고 인간의 권위를 세워주는
주일 경배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 국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정의 날로 만들고 휴식의 날로 만들고 그 날에 온 세계민들이 하나로 연합한다 라고 하는 제도를 인간의 권위에 따라서 강요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아닙니다. 주께서 명령하는 것은 넷째 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두 날의 큰 전쟁이 붙어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이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두 날에 대한 전쟁화 되어서 마지막에 큰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용이 분노하는데 누구한테 분노해? 보니까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초대교회의 가르침 그 순수함 그 복음 그 진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수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 그냥 예수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의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 바울이 가르친 바로 그 복음 말이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뭘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여자에 남아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나와요? 계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투쟁은 뭐예요? 계명에 대한 투쟁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주의 법을 지키느냐 안느냐에 대한 투쟁이에요. 그것은 계율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께서 뭐라고 명령하든지 그대로 따라 사는 믿음이 있는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타협한 자들과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고 인간의 인간 중심으로 편리하게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중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나가는 여자의 남은 우리와 전전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쫓는 자들과 참된 예수님 어린 양을 쫓는 자들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마지막 짐승의 우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남은 자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는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경험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 복음. 영어로 gospel. 복음.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복된 소리, 그렇죠? 복된 소식. 물론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확실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파워다. 이 공식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할 때 복음은 파워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하는 파워다? 무엇하는 파워다? 구원하시는 파워다. 그렇죠? 구원. 구원을 주시는 파워예요. 구원 얻게 하시는 파워,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파워. 어떤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네. 여기 믿는다. 믿는 자들에게. 근데 이 파워가 무슨 파워예요? 사람의 파워예요? 하나님 파워예요? 하나님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파워다. 맞습니까? 틀림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아, 의.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소리가 꽤 납니다. 이제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시끄럽겠네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칠판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인데 이 파워는 무엇을 주시는 파워인가 하면 의롭게 만드는 파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여기에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거는 우리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겁니다. 우리 조목조목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까? 예스, 완전한 생활을 사셨어요. 그러면 그 생애는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면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신 그 생애가 내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도 복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만 되어버리면 허무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해주셨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제 지금 해석이 맞았죠? 그러니까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통속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께서 행해 놓으신 것,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대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주셨고 한 모든 일을 나와는 상관없이 내 밖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할 때 오늘날 복음이 타협됐다, 변질됐다 하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은 진짜 복음이에요. 한 번도 변천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 그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힘든데 듣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데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 들지만 나도 힘들어. 자기도 힘들대. 그냥 뭐 했다고 힘들어. 그러면 듣는 것도 힘들대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인정해요.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것도 힘든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게 손을 좀 드세요. 그럼 잠깐 쉴 때니까 한 30분 하고도 잠깐 쉬어도 되니까 힘드세요? 벌써 힘드세요? 정말 힘들다 잠깐 손 드시면 잠깐 또 우리가 기지개도 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찬송도 하나 부르고 할 테니까 너무 억지로 참지 마세요. 힘들면 좀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분석한 대로 지금 오늘날 가르쳐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사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인정만 해주는 것뿐이지.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구원의 행복감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하다가 아이고 나는 예수 이렇게 믿는다. 안 믿을란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 얻는데 내가 보니까 내 똑같은 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똑같이 찢고 벗고 똑같이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똑같이 식욕을 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이 그 그만큼 탐심을 가지고 말이죠. 똑같이 올라가려고 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껏 똑같이 음욕을 품고 똑같이 미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응? 그런데 보세요. 여기 또 하나 살짝 넣을 게 있어요. 이 감동, 감화. 어떤 때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화가 있어요? 없어요? 감화가 있어요? 말씀은? 감화가 있어요. 그래도 가슴이 뜨끈해지고 어떤 눈물도 핑 돌아서 눈물도 막 닦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보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고 강연한 사람들이 뭐를 많이 끌어와요? 이야기들. 이야기들 많이 끌어와요. 어떤 때 꼽을 잡아. 제가 요즘에 그 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저 기독교 채널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야 어떤 목사님들은 개그맨 저리 가야 알아요. 야 정말 웃겨.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밌어 한참 보게 돼요. 너무 너무 말을 재밌게 진짜 웃겨요. 진짜 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금방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말이 이거 좀 청산 유수예요. 청산 유세다가 얼마나 말을 재밌게 어떤 사람은 사투리 섞여가지고 하는데 진짜 배꼽 잡아 정말 개그맨이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웃고 우는 거는 우리의 뒷골에서 해요. 예? 잠깐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아, 저희. 아, 코가 미국 사람 코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시다. 뭐 대강 아 좀 이상한데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 두뇌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여기 화가가 계신데 자 우리 사람 머리 대답하십시다. 그럼 여기 이제 귀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측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뇌가 세 개로 구분을 해야 돼요. 앞머리, 중간머리, 뒷머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침받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의지, 판단력, 이성, 예? 분별할 줄 아는 거, 의지 이런 것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면 딱 인침받고 거기에 성품이 딱 고정되는 것이에요. 그 씨를 딱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마귀 성격이 남아있으면 침수의 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느 권위에 굴복하냐에 따라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이 중간에는 말이에요. 이 우리의 메모리 칩이에요. 컴퓨터에서 메모리 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 장치는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퍼텔라무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데 하이퍼텔라무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에 오면서 습득한 습관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발 신으실 때 어떤 쪽부터 먼저 신으세요? 왼발 아니면 오른발? 저는 신발 신을 때 꼭 왼발부터 먼저 신어요. 이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신발 신을 때 꼭 왼발부터 신어요. 저 오른발부터 싫으면 이상해. 여러분 그저 이저 피아노 칠 때 탁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이게 매일매일 도는 이거야, 레는 미는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 치겠어요? 이걸 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어디에 여기에 딱 습관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딱 얹으면 그냥 나가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모든 우리의 습관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와줄 때 이 습관이
앞머리의 명령을 듣느냐 뒷골의 명령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 속에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대전투예요. 이게 가장 큰 전쟁이에요. 무슨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이 될 제일 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성경 말한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돼. 영어로 right, 옳단 말이에요. right, righteous, 올바른ness, righteousness예요. 올바른 것,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이에요. 그게 의예요. 누가 볼 때 올바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13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점과 흠이 없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들의 입술에 거짓이 없다고 설명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입술에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에 대한 확성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낄 때 말하는 것이에요. 아야! 말이죠? 왜? 아야! 아플 때 내 손이 아픈데 누가 말해? 두뇌가 말하는 거예요.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플 때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것은 두뇌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야 누가 탁 밟으면 아야 할 때 밟자마자 10분의 1초 동안에 쫙 전달돼가지고 두뇌에서 입 열려라 말해라 그러면 아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감정은 이 뒷골에서 웃는 거, 우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감정은 우리 뒷골이 역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요. 약한 사람들은 이성의 판단과 의지의 힘이 약해져서 감정이 날 지배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먹으면 안 돼. 왜? 살찌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앞머리가 아니에요. 안 돼. 아이스크림 먹지 마. 먹고 싶어. 그래서 앞머리와 뒷머리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근데 습관은, 요 습관이 누굴 도와줘요? 뒷골을 도와줘.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백화점에 갈 때 그러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백화점에 딱 들어가잖아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뭐가 보여요? 저기에. 네? 아이스크림 샵. 그것도 무슨 플레이버? 초콜릿. 네? 또 아닌 건 요새 또 그린 색깔 뭐죠 그게? 그린 색깔. 하여튼 아니요 이저 그린 그저 이저 연두색 색깔 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하여튼 그런 걸 좀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딱 들어가면 눈에 딱 보여요. 눈에 보이자마자 여러분 뒷골이 소리를 질러요. 아이스크림 달라 그냥 골기대라는 거예요. 지금 뭐 쌍용 자동차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지금. 그거보다 더해요. 속에서 나 아이스크림 안 줘. 나 죽는다. 그래요. 어떤 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아. 저도 젊을 때 제가 해봤잖아요. 뭐 하고 싶을 때 어디 가서 뭐 꼭 봐야 할 텐데 못 보게 한다. 그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게 다 뒷골이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뒷골 다친 사람, 뒷골에 문제가 생긴 사람 가만히 보세요. 말은 잘해. 감정이 없어. 탁 똑바로. 아, 말 잘해. 근데 앞머리에 고장난 사람 가서 보세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는데 이성적인 말을 못해. 그게 딱 증거가 되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그렇게 기가 막 두렵고 신면막체하게 만드셨다고. 이 속에서 복음이 경험돼야지 그게 복음. 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지. 예수님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믿어.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피면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그냥 믿으면 그만이야. 왜 여러분 속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걷는데 저기 아이스크림 사 있으면 내 뒷골이 막 소리를 막 질러. 아이스크림 달라. 대물 막 해. 가다가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 앞머리가 져요. 뒷골이 이긴다고. 많은 경우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스탑! 우양우! 들어가! 돈 꺼내! 돈을 만원 줘!
그걸 한 숟갈 떠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영어는 스쿱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한 개 탁 이제 아이스크림 숟갈로 팍 퍼가지고 떠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아, 한 컵? 세 컵? 왜? 뒷골한테 졌어. 어떤 청핀이 왔어요.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 누가 하는 거예요? 뒷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때 앞에서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우리 두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 또 10장 31절 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곳은 유일한 것은 우리의 손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우리의 두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이어야 돼. 안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복음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다가 우양우 들어가 지갑 꺼내 돈 만 원짜리 내놔 세 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구원하는 파워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안 먹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고 갈등이 올 때 그것을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실제 그 전쟁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부부싸움을 해. 부부싸움을 왜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은 여자니까 내 말 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야? 나 남자 아니야. 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부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인이면 주인처럼 행세를 잘 해야지. 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처음에 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벽, 습관, 나의 죄의 습관화된 파워, 그것을 또 막 감정적으로 태모해서 도와주는 뒷골의 파워, 죄의 힘, 그것이 죄가 왕노릇해왔다라고 로마서 5장은 설명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죄의 습관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죄의 파워가 나를 주장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이겨? 예? 이런 입장에서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이 들어와서 중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봅니다. 제가 이 복음 문제를 여러분 우리의 생에 아주 가깝게 실제적으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얼마든지 성경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져오겠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과 말과 행동과 내가 느낌으로. 그러면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유혹을 받을 땐 유혹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은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이 있고 내 속 안에서 충동해 올라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두 가지 종류예요. 왜 내 속에서 죄의 유혹이 충동되느냐 하면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좀 성경을 좀 펴십시다. 로마서 7장 다 펴세요. 로마서 7장을 갑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을 보면 여기에 이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어. 여러분 다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예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악은 자꾸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불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범죄를 짓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근데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실제적으로 설명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두뇌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온 거, 또 조상들에게 받은 유전적인 것들, 경향들. 그렇죠? 내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자요, 술 주정뱅이였으면은 나도 술을 많이 마실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경향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을 제가 다 커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 이 외부적으로 생김새나 행동하는 걸 어떤 습관들 입 놀리는 거 식사하는 습관까지 가만히 보면 아유 내가 어머니 참 많이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원치 않지만 유전적으로 흘러서 오는 유전적인 법칙의 경향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나의 죄의 본성인데 그것은 아담 때부터 쌓여있는 모든 죄의 기질들이 전부 다 흘러서 내 속에 들어와서 유전적으로 또 딱 들어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어요. 내가 선택도 하지 않고 내가 그저 태어남으로 내 속에 흘러 들어왔다고 예수님께서 너 그게 죄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지.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잘못이 왜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저 영양성을 내가 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원죄설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받을 때 죄의 책임과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온 그 습관들에 대한 경향들 거기에 연약해진 상태 그렇죠? 여러분 저 우리가 이민을 간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뭐를 찾는데 나중에 임신할 때 뭘 찾냐면 된장에 깊이 박아놓은 그 고추 그걸 찾으니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미국에 된장에 깊이 박아놓은 고추를 그거 먹고 싶다는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고 제가 그거 찾느라고 꽤 고생했습니다. 미국에서 그거 찾아서 갖다 주느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 입덧을 하니까 입덧을 하면서 그거를 좀 먹었는데 조금 매운 걸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 딸한테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위장이 예민해.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장이 예민하는 그러니까 위장이 조금 약해진 그런 입장에서 태어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야, 그 유전 법칙이라는 게 기가 막히구나 이랬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집사람이 애기 낳기 전에 조금 그 고추 좀 매콤한 거 짜가치 고추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애 위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조상의 형질을 받은 것이지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거나 죄의 책임을 물려받은 것이 뭐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경향과 받은 죄의 결과 자체는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아, 여러분들은 벌써 받은 교육이 많아가지고 답변이 안 나오죠.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에 태어난 상태 자체가 죄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성질과 형질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그 자체가 죄라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세요? 죄 이기는 거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체, 여러분 그 상태 그 자체가 죄인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라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이게 참된 복음을 흐려놓기 위해서 마귀가 던져놓은 오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원죄설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버리세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응애 할 때 너 죄인이야. 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 죄의 책임이 너 똑같이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이 애기한테 무슨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태어난 것밖에 없어. 이 아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나?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임신하세요. 부탁을 했나?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그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아주 이상한 논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것은 죄의 결과를 받고 태어난다. 아멘이에요? 아멘 소리도 적네 이제. 참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문제를 또 한참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씨름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형질 자체가 죄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돼? 우리의 몸이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없고 죄의 본성이 없는 완전한 육체가 육체를 우리가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받아야 그때 죄의 용서가 완전하네. 그러면 그렇습니까? 아니 말 좀 해보세요. 어떤 분 용기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지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육체가 썩지 않을 완전한 육체로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맞습니까? 죄의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깨달아야 할 게 많죠.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생의 빛을 만난 것을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요 많이 받아가서 듣고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개혁, 종교 개혁이 생겨요. 그냥 마귀가 말이죠. 오리의 씨앗을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다 뿌리는 잡초가 그때 잡초를 뽑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들. 잘못된 가르침도 오류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잘 경험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자꾸 혼돈되고 내가 잘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잡초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자. 우리 속에 있는 악. 그거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너는 그것 때문에 넌 죄야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 들어와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 죄의 결과를 받았지만 죄의 책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지 뭐 내가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도둑놈이라고 나도 도둑놈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도둑질 많이 한 그 형질 거기에 대한 연약성을 내가 죄의 결과를 받았지만은 유전적으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젠 좀 아홉 살 좀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네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아가지고 죄의 어떤 이 죄악에 대해서 기울어진 이미 기울어진 경향들이 있어 우리한테.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배양해.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게 더 강해지고 또 다른 죄도 범하면서 그것이 또 경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경향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며 배양한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이렇게 기울어진 강한 경향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바울은 그게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고 악이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어. 예? 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신경질이 나. 왜요? 내 속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점잖게 다 주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방 그냥 소리가 신경이 팍 나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 습관이고 죄도 습관이에요. 죄는 보세요. 백사장에 갈 때 아니면 어떤 그 눈밭을 걸을 때 아니면 산 꼬짜기에 사람이 인적이 없는 것을 할 때 같은 곳을 자꾸 걸어다니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 우리 두뇌에 길이 생겨. 우리 브레인에 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인포메이션 전달이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케미컬, 화학적인 물질로 돼요. 그리고 우리 두뇌에 뭐가 있어요? 전기의 흐름이 있어요. 전기의 흐름과 그 다음에 우리의 화학적인 물질의 작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선택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신경계통에 신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되고 길게 이렇게 뻗어놨어요. 그럼 여기 신경세포가 여기 또 있고 이걸 갖다 크게 제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신경세포가 또 있고 네, 여기 신경세포가 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인데 신경세포에서 나온 줄기들이 있거든요. 그 줄기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다 돼 있으면 신경전달이 안 돼요. 멍해지지. 이게 다 조금씩 이렇게 달랑막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이 전기작용으로 또 케미칼의 작용으로 여기서 인포메이션이 이거 뛰어요. 탁탁탁 뛰어요. 전기라는 거예요. 팍팍팍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딱 문에 손이 끼었다 그러면 아야 끼었을 때 아야 할 때까지 신경의 그게 팍팍팍 두뇌에서 팍팍 나와. 그게 굉장히 빨라요. 아프다 그러면 얼른 떼고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이에요. 신경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팍팍 전기로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을 하나하나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영어로 시냅스라 해요. 시냅스. 팍팍 전달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된장찌개 밥을 잔뜩 말아 먹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자꾸 잠이 오죠. 왜요? 시냅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팍팍 뛰어서 그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되다가 탁 그치니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듣기 전에 밥을 많이 먹지 말자. 위장이 차면 소화하기 위해서 두뇌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힘을 전부 다 끌어다가 피를 끌어다가 소화하는 데 도와줘요. 그러니까 좋을 리 없지. 위장이 비면 깨끗하죠. 밥을 먹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소식을 하면 머리 깨끗하죠. 이게 전부 다 이걸 증명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왜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경험의 중요한 이해예요. 복음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시는 경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신경질 화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말이죠. 예? 욕심 가지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내 두뇌 속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간단하게. 예? 그것은 내 습관과 내 뒷골의 소리 지름이 연합해서 우리의 이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린 것이에요. 내 이마 속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간하는 능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품과 개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맨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나쁜 거 자꾸 보면 뭐가 힘이 생겨요? 우리의 육체에 힘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 우리의 영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은 우리의 두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역사하시는 우리 두뇌 역사하시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의 두뇌예요. 우리 이 두뇌에 우리 인간의 두뇌의 기능만큼 잘하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실제로 지금 만들려면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높은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빌딩의 세계 크기의 높이의 그렇게 큰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그 큰 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내는 그 전기의 힘이 필요하고 전류는 이 세상 전체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 스테이션과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그 사용하는 모든 전기 회로 정도의 모든 회로가 필요해야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의 두뇌 기능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기계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디 역사하세요? 중간머리? 아니에요. 뒷골? 아니에요. 어디에? 앞니마에. 앞니마에. 앞니마에 뭐 있다고요? 의지, 판단력, 분별력, 성품. 그래서 앞니마에 인치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예? 깨닫게 돼요. 어디에서? 앞니마에서. 결정하게 돼요. 어디에서? 앞니마에서. 선택해야 돼요. 어디에서? 앞니마에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되고 거듭나요. 어디에서? 앞니마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생기는 경험들입니다.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어디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에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외부적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실제 생기는 것이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밖에서 이미 다 해놓고 이루시고 다 지켜놓으시고 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내 것이 되고 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일이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는 천사로 와서 사셔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그런 두뇌를 가진 그런 영향력을 그러한 뒷골을 가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두뇌 가운데 하이퍼탈라무스가 있는 조상들로부터 그런 유전을 그대로 받으신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하는 파워가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요즘에 어떻게 병 고치고 방언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관상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획가닥 바꿔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육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억어되어서 컨트롤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침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누가 보면 일장에 말씀했죠? 제가 보니까 저희 누님이 임신을 했는데 항상 라디오를 갖다가 탁 배가 부르는데 거기 탁 대고 이러고 다녀요. 맨날 이러고. 그건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음악을 들려준대나? 애기한테 탁 클래식 음악을 탁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게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태아교요. 그렇죠? 여러분 임신한 그 어머니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임신한 어머니가 부부싸움 자주 해봐. 애가 신경질적 애가 나와요. 밤에 잘 깨고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딸아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9월달이면 애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얘야, 너 요새 무슨 음악 듣니? 너 음악 들을 때 너 혼자 이렇게 귀에 끄듣지 마. 그 음악을 갖다가 이 배 좀 대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안은 어떻게 해요? 침례안이 성령이 충만한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 나왔어요. 부부가 거듭났을 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온순해. 거듭난 부부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좋아요. 거듭나지 않고 빡빡 싸울 때 아이가 나오면 성질이 나빠요. 그거는 증명된 일이에요. 침례 요한과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는 거듭난 훌륭한 주의 종들이었어요. 천사 나사 애를 임신할 것이 얘기했어요. 그때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기적 행한 거 있습니까? 기적 행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먼저 물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올 수가 있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임할 수가 있어요. 예? 복음 전하는 외국어 막 터지는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악을 제어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하세요? 죄 맨날 끌려다니세요? 힘이 없어요? 맨날 쓰러지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간구하세요. 성령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을 막 가르쳐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혼돈시켜놨어요. 그거 다 잡들 뽑아야 돼. 성경적으로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이 말씀 보고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다 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다 폈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다 폈습니까? 오케이.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의 뒷골과 우리의 이 기억장치 속에 있어요. 이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죄의 본성의 성질이고 죄의 경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악한 걸 보고 싶고 악한 걸 먹고 싶고 악한 말을 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소욕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이루지 않는다. 누구를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맞습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 보십시다. 77절.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요? 자꾸 죄를 지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정죄 아래 없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과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서 은혜. 그 은혜의 역사와 내 속에 존재하는 악의 힘이 전쟁을 해. 밖에서 어떻게 해요? 유혹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악이 죄의 본성이 반응해. 아, 잘 만났다. 빨리 와라. 날 도와라. 이렇게. 그냥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하는 것은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답변이 왜 이렇습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강제로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억지로 의롭게 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 의지의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데는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로 일단은 하나님께 협력하고 알겠습니다 해요. 나 그거 못하는데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시 우리 못하면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거 나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께서 하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나님 저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알겠습니다. 저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일단 예스 하세요. 그러면 내 의지로 주님께 협력. 예스. 믿음은 예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파워를 내가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요 다음부터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요 다음부터는 경험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론인데 그 실제거든. 이론은요. 실제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이 이론은 이 세상에서 살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명된 이론입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악한 욕심 막 들어와도 이런 마귀인 말이죠. 우리가 그 악한 속성이 막 충동을 해서 올라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탁 부르는데 전화가 따라랑 와. 탁 듣는 누구예요? 원수야. 아주 정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보세요. 그러면 금방 기분이 또 쫙 잡쳐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주여. 주여.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한다?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렇게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결정하란 말이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에요. 주님과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일 처음엔 복수 안 해. 제일 처음엔 가지고 그러고 형제 사랑해 자매 사랑해 이렇게는 안 돼 처음에는. 그렇죠? 왜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복수하지 하기를 그치고서
복수할 때 사람들은요, 복수할 때 그냥 뭐 몽두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눈치로 복수해. 다 교회 딱 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 미운 사람이잖아요. 탁 이러고 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리고요, 이 여자들은 말이에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힘이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밥을 안 해줘. 그럼 말 안 해. 딱 입 다물고 딱 한 몇 시간 동안 말 안 하면 그냥 남자들이 복통이 터져가지고 할 수 없이 남자가 지죠. 그 여성들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것도 복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가 안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거 강의하려면 몇 시간 가야 돼. 예화가 너무 많고 할 말이 많아요. 간단하게 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 하고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죄로부터, 죄의 성질로부터, 죄의 본성 악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어떤 때는 걸음마 하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또 일어나세요. 또 가세요.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서 또 가세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몇 전 몇 기? 7전 8기. 잠언서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느니라. 의인은 한 번 건너서 영원히 실수가 없느니라. 안 그랬어요?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지. 뭘 믿기 때문에? 자기 힘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를 믿으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두뇌에서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 죄에 승리할 때 자꾸 이상하지 말아요. 실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예 아멘 소리가 너무 적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악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금 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복음 소식이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하고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날 구원하셨다. 아 감사. 그거 감사는 했는데 내 속엔 똑같으니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자 이제 하나만 더 갑니다 이제.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 받는 것은 어느 욕심에 이끌린 것이다? 자기 욕심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내 속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본성이 충동질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마귀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딱 갑자기 유혹을 딱 제시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서부터 올라왔느냐 아니면 밖에서 왔느냐. 유혹이 와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충동질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뭐예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자 보세요. 죄가 되기 전까지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죄로 성립되기 전까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어떻게 한 즉?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예? 사망 죽음을 낳느니라. 이게 죄가 되는 단계와 형식입니다. 죄가 죄로 주님 하나님께 정죄받기 전에 한 가지 단계가 먼저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충동될 때 나를 품어야 돼. 그리고 죄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행동화된 죄와 행동화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욕심과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얼른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그것을 은근히 좋으니까 슬쩍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어떤 목사가 갑자기 간음을 했대. 갑자기 어떤 신도가 간음을 했어. 큰일 났어. 아, 그 목사님이 갑자기 콧대 곧 몇 초 곧 참지 못하고 갑자기 실수했구나. 아니에요. 그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걸 거절하지 않고 품고 있을 때 기회가 오니까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는 갑자기 생기는 죄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예? 다윗이 갑자기 범죄했어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바세바가 딱 범죄한 것입니다.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유혹을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자꾸 우리가 거절하고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내가 죄의 욕심을 충동을 느끼고 죄의 유혹을 받고 느끼는 그 상태는 아직 죄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욕심은 있어요. 잉태해야 돼. 아이를 배야 애가 나오지. 잉태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죄가 죄로 나타나기 전에 잉태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차단시켜야 된다? 욕심이 올라올 때부터 차단시켜서 뭐가 안 되게 해야 돼요? 잉태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이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유혹받고 욕심이 충동죄에서 올라올 때부터 죄가 죄로 성립될 때까지 조금 그 단계가 있다고요. 시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죄설은 뭐라고 하는지 어거스틴 얘기야. 어거스틴과 요한 칼빈 얘기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죄의 욕심과 유혹을 탁 느낄 때 그건 분명히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은 죄의 충동을 느끼고 시험받고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승리해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늘로 손을 드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말하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거 하기 싫죠. 그렇죠. 어떤 때 이게 죄의 욕심이 올라오고 충동질이 오고 좀 유혹이 오는데 이거 저지할 마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때 충동이 올 때 내가 생각하거나 결정 여유 없이 그냥 팍 튀어나가 버리죠. 예.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죄 습관이 강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 자꾸 행하면 습관이 돼요. 죄도 자꾸 행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은 쉬워요. 의도 한 번 행하면 두 번째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더 쉬워. 네 번째 더 쉬워. 열 번 하면 쉬워요. 길이 났어요. 의로운 습관이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뇌 가운데 죄의 습관의 길이 막 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없애고 의의 습관을 키우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날 어떻게 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행함으로 말하면 의예요? 아니에요. 그 협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협력이 매일 협력을 해야 돼. 죄와 싸우는 투쟁 가운데 협력을 해야 돼요. 하나 더. 유혹은 한 번에 10개씩 20개씩 온다? 아니다. 아니다. 유혹과 시험은 한 번에 하나씩 온다. 아,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 저희 책들 좀 읽으신 모양이네. 아, 고맙습니다. 참자도 용기가 되네. 예? 유혹과 시험은 한 번에 하나씩 온다. 한 번에 하나씩만 싸워요. 100개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두뇌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씩 와. 이제 다윗이 한 번은 궁궐에 다 거닐고 있는데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올라오지 않게 날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지. 근데 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하루의 승리는 언제 한다? 저녁에 한다? 아침에 한다? 아침에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선택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사십시오. 승리는 아침에 한다. 오후 저녁에 올 모든 유혹을 미리 승리해 놓는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먼저 결심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 결심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때 그건 나 지금 버리기 싫은데 나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창피해서 대답도 하기 싫죠?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그럴 때는 여지없이 쓰러지죠. 그렇죠?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지금 선택하십시오. 다음 시간 말고 내일 하지 말고 지금 선택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십시오.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여, 주여. 어떤 때는요, 제가 침대에 있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런 말 입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툭 치면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침 일어나도 아버지 주여. 기도는요, 하루에 세 번 다 무릎을 한 시간씩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건 무슨, 항상 기도하라.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고개만 들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부부 싸움하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힌다. 남을 미워하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번 그 유럽에 가서 홀랜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면서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니까 한 부인이 잘 듣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내 손을 탁 잡더니 한 얘기가 Pastor Kang, I know now. I know. 내가 압니다. 압니다. 내 문제를 압니다. 그래서 What is it? 뭡니까? 그랬더니 초콜릿. 초콜릿. 이 사람 좀 뚱뚱해. 초콜릿을 못 끊겠는데. 자기는 10살부터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했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각각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각자 서로서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경질에 약해. 어떤 사람은 화내는 데 약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요, 예? 나쁜 프로그램 보는 데 약해.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약해.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에 약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거 가지고 맨날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싸우는데 힘든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나니까 복음은 뭐예요?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게 죄의 파워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좋다고 생각해라, 기쁘게 생각해라, 많이 웃어라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저 우리 자기 최면이지 자기 개발이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했으니 창조주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하면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왜 줘?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죄에 끌려다니냐?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범죄했느냐? 그러면 하늘에 누가 계시다? 중보자가 있어. 낙심하지 마라. 또 일어나 또 뛰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말이죠. 걸음마 하다 탁 넘어지면 아이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 여보 세발 세발 오늘은 다섯 걸음 걸었어 여보. 기뻐해요. 하늘도 그래요. 여러분이 다 열심히 해서 하다가 넘어지면 아 천사한테 어 가브리엘 오늘 일곱 걸음 걸었어. 희망이 있어. 이제 보자. 이렇게 해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은혜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완전한데 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쓰러질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한 천사와 하나님께
예수님 빈정거리죠. 예수님 저 사람이 뭐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장로인가요? 저 사람이 설교자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증인 맞는가요? 그럼 막 우스꽝 그리고 비난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좀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형벌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왜? 여전히 우리 죄를 지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우리 죄를 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마귀가 막 깔깔거리면서 이게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 맞아요. 당신의 증인 맞아요. 아이고 참 잘 알아봤습니다. 이러고 빈정거리고 놀려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를 슬퍼하는 거예요. 아유 내 죄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나한테 망신당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 얼굴 다 체면도 다 깎이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왜 이런 일을 나 왜 또 했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가 또 주님 놀렸겠네요. 네? 내가 주님께 또 먹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도 내가 멸망당할라?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는 이속 차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또 잘못을 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정신 차릴게요.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 죄를 그래서 미워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잘못해. 그러면 주님이 괜찮아. 다시 뛰어라. 고맙습니다. 하지만 죄송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워져. 다시는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죄를 졌어. 그럼 내가 이제 멸망당했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가능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죄를 안 져. 예수님, 이게 가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 세상 마지막에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생겨요. 성경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에서 3장에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주님의 씨앗이 성령이 있고 주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악은 지을 마음이 없어.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 의인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음녀와 더불어 사귀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잘못된 포도주를 버렸어요. 모든 오류를 버렸어요. 참된 복음을 이해했어요. 잘못된 복음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가 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최고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범죄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어요?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때렸어요. 골고다 언덕의 뜻이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는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 옆에 구멍이 두 개가 뻥 뚫려서 사람의 해골에 두 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해골 골짜기라서 골고다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을 박고 발굽이 있는데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높이 십자가를 들어서 구덩이에 꽝 놓았을 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쳤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영생할 뿐더러
매일 생애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놓았어요. 마귀의 머리를 쳤어요.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와 뱀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 우리에겐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원래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소원을 심어주셔서 원수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남을 상처를 주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또 쉬고 그렇게 하면 뭐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이나 복음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생기신 의미나 그런 것들을 혹시 적어놓으신 분들 계세요? 적어놓으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예, 말로 질문하시겠어요? 말로 질문하세요. 그저 마이크 좀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구원파. 예, 예, 가르침에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예. 구원파 이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상 그 처음부터는 거듭된 전혀 그건 이거 아주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 그건 처음부터 믿지가 않았어 이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전혀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on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오류입니다. 예. 두 가지 여쭙고 있는 말이요. 예, 첫 번째는요. 예. 사실상이에요. 나는 그냥 나와. 나는 예수님 앞에 틀림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는 나는 말이 들려요. 예. 지금, 예. 아니, 선생님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처음에는 가만히 아니 이건 대답 이상 질문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예.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예.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니까는 그게 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예. 예. 예. 그 질문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 먼저 하고서 두 번째도 하십시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고 다시 부활했으면 새 사람인데 그 이후에 무슨 죄가 있으며 한 번 내가 부활했는데 또 무슨 뭐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고 죽는 게 또 무슨 필요하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예. 몸에서 벗어났으니 예. 예. 로마 10장 9절 예. 혹은 가만히 이래요. 우리가 얽매였던 건 뭐냐? 그건 죄에 얽매였잖아요. 전에 죄에 얽매였다가 이게 해방 받았는데 예. 이게 완전히 해방 받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에 내가 이 율법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예. 그 대상 밖에 십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 그 율법의 정죄가 완전히 끝이 났다. 오케이. 자, 이 한 말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6장을 펴세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보라심을 여기 상징해서 말씀했는데 그와 그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상징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데 또 내 옛몸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죽고 이제 새 생을 사는데 자꾸 내 죽었던 내 자아가 자꾸 일어나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줘 자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넌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죽은 옛 자아가 내 죄 본성이 다시 힘을 받아서 올려가려고 자꾸 꿈틀꿈틀해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거듭난 다음에 유혹이 없게요. 죄의 충동은 거듭난 사람에게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 말이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충동이 더 이상 없다 그 말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나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예. 예. 두 번째요. 예. 반드시 어떻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죽음이 있잖아. 첫 번째 이 목숨이 끊어진 죽음이 또 하나. 예. 시험관 죽음이 있는데. 예. 두 번째 사망이 있죠. 심판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 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심판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지옥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예. 예. 또 두 번째가 죄를 미워하는 생활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생활이 되고 네 번째는 죄를 버리는 생활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의 참 기본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요. 예.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살다가 어떤 내가 거반지 어느 한 죄 하나만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건 사실상 말이군. 그건 너무 심한 얘기인데. 예.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넘어지면 그때는 구원이 없고 지옥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 히브리 6장과 10장에 보면 성령에 한번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간 자는 다시 삶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구원을 부인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와서 다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거스르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그는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된 다음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를 한 번만 져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죄할 때 성령이 또 호소하고 회개라 호소할 때 계속해가면서 회개치 않을 때 나중에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그것을 뭐라 그래? 화인맞은 양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화인맞은 성령의 음성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죄 습관화되버린 완악해진 마음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진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돌아가버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또 실수해서 지면 구원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그러니까. 예예 예.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세 번째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예. 적용시킨다. 예? 예. 그런데 그럼 그렇게 이해 안 되시는 말 그러면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말씀이더라고요. 예. 너희 사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가 말도 하고 행한다라. 야. 율법대로 심판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예. 율법을 가지고 잠깐 십계명을 다시 적용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적용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유의 율법 그건 뭐냐면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거울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뭐 묻어있으면 거울 가지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신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에 딱 올라서니까 여러분 여자분이 딱 올라섰는데 68kg야.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큰일이에요? 아니 그저 68kg는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여자로서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딱 올라섰는데 68kg 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뭘 체중기를 집어던져 버리면 돼요?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렇죠? 체중기는 당신 비만이야 하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한테 당신 죄인이야 하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 앞에 딱 섰는데 거울에 섰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이 내 속에서 죄를 찾지 못해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사람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딱 서서 보니까 죄가 보여. 계명이 딱 계명이 우리한테 출발하지만 그때 어떻게 회개하고 저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계명을 폐하고 계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 아니에요. 법궤 그 아래 뚜껑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이니까 십계명은 영원히 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문제에서 또 혹시 질문 있는 분은 좀 용감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예, 예. 성경 번역이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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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번역이 많은데 그 성경 번역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 번역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 번역 가운데서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입니다. 흠정역. 왜 그런가? 그것은 이 히브리 말과 헬라어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설명드리면 한참 가니까 제가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IV 같은 것들이나 American Standard Version 같은 거나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그런 번역들도 그 현대 번역 같은 것도 뭐 그런 것들은 그 의미는 주지만은 정확하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그 기초를 놓기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번역을 잘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확실하게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입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앞에 계신 분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든 질문이고, 이거는 제가 답변할 때 용기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현재 내가 속한 교회나 기본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들은 말씀과 다른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맞지 않는 진리를 설교합니다. 복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과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성 교단에서 성경대로 하느냐 안 그러면 그 기성 교단 계속 나와서 예. 스스로의 성경대로 하느냐. 예, 이렇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진리는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정말 온유한 태도로 얘기하고 설명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잘못됐어 라고 핍박하면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를 핍박하는 교회는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연결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같은 교우들을 사랑해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보다가 그러나 계속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해서 따돌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 내 발에서 신발에 못을 털고 먼지를 털고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남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저 뭐 옛날 정을 생각해서 계속 꾸역꾸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핍박하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없이 떠나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간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그것이 잘못일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 보면 이제 교회를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계시잖아요. 예. 또 목사님 또 이제 계속 있는 게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사역자한테 찾아가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건 성령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접근해서 혹시 우리 형제분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주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그 목사의 마음의 진리를 가르치실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접근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다가 전혀 받지 않고 완악하고 핍박하면 함께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냐 또 말씀 전하는 분이 주의 성령의 음성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모르지만은 알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연구해 볼게요. 이런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완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일반적으로 이래 된다라고 답안을 주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먼저 접근해서 형제들이나 목사님께 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몇 번 해서 상의하고 말씀을 토의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을 행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교사로 올바른 빛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무를 가진 선교사로 그 교회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런 잘못된 데 끌려가거나 그런 데 흡수돼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사시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살 정도로 연약하다 그러면 거기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멸망당하니까. 그러나 그건 나 충분히 난 이길 수 있고 난 확신, 진리에 확신하고 든든한 반석에 있는데 난 남을 도와주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무슨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잠깐만 해주고 지금 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신 제가 이분께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질문이 혹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오늘 용기가 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무슨 만으로요? 예,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 예. 예. 거의 다 이제 방언을 해요.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언에 대해서 그다지 성령하고 같다고 생각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방언이 안 터져요. 우리 예.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자꾸 이제 방언을 받으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 용기도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의 첩보로 간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이 또 방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가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방언이 성령 충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영적으로 많이 뭐 능력도 많이 행한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건지 안 받아도 괜찮은. 예. 지금 질문하신 것은 우리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방언 문제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요즘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하지 못하면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창피한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요즘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방언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것이 과연 성령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 자, 간단하게 하죠. 이 방언 문제 또 설명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방언의 역사가 있던 시기로 돌아가서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방언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 2장. 그렇죠? 어느 날, 무슨 날에? 오순절날 성령이 떨어진 다음에. 근데 성령이 내려왔을 때 무슨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갈라진 혀의 모양으로. 방언의 은사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아버지의 인치신 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락방 위에 있는 약 120명의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렸는데 그때 내린 성령의 특징은 방언의 특징으로 임했어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온전케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서로 회개했어요. 아, 베드로가 요한아 내가 나이 많은 게 주책에 받았다. 날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형님 내가 잘못한 거지. 어디 형님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회개하고 정말 서로 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분위기에서 용서하는 분위기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퍼부어졌는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갈라진 혀의 모양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 그들이 받은 성령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침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려주라. 이것이 분부고 사명이니까 그들이 뭐 배우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의 상징으로 방언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때가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대속죄일 이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몽땅 다 와야 돼.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요. 그리고 또 외국에 이민가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돌아와서 그 절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오순절날 외국에서 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유대 사람들이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이민간 사람들도 다 오고 개종한 유대인들도 오고 여러분 구스네시. 구스네시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유대 교회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각지에서 다 모여오고 유대인들 남자들 다 모여와서 오순절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별 나라 외국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저 그때 모인 사람들이 뭐 바데 사람, 뭐 로마 사람, 어디서 온 사람, 뭐 이고니오에서 온 사람, 어디 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바벨론에서 온 사람, 하는 뭐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많이 각 종파 인종들이 모이고 각 종파 이민간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언어가 다른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절기를 지키나 언어는 통하지 않아. 외국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언제 영어를 배우고 언제 박티아 말을 배우고 언제 바벨론 말을 배우고 언제 알렉산드리아 말을 배우고 언제 에티오파 말을 배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학교 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가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주인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좀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언을 설명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말을 열었어요. 말을 열어서 설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미뇨? 어떻게 그가 학문도 없는데 그가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알아들음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각 나라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방언이 시작된 장소로 가서 알아봐야 돼.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한 것이 방언이야? 그래서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대표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 보면 한 27가지 지역에서 왔어요. 나라들에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확신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확 퍼지죠. 세계.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도에 챈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그 앞에 올라가지고 랄랄라 따따따라라라라 이런 사람들이 뭐야 저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방언을 은사가 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러시아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어. 아니면 내 입에서 러시아 말이 막 튀어나와요.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예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는 주격이 있고 문법이 있어야 돼요. 언어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없는 언어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찌부리시에요. 그냥 짓거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짓거리는 것과 참 방언을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은요. 규격이 있게 남한테 교통하는 체계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체계적인 언어가 아닌 것을 따따따따따 하는 것은 왜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희의 소책자 가운데서 방언에 대한 소책자 가져왔어요? 예? 방언에 대한 소책자가 한 권밖에 없대. 그럼 여러분들 가셔서 잊지 마시고 방언에 대한 책자를 보내주세요라고 전화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계적인 언어인데 그거는 내가 내 마음과 내 사상을 교통하고 알려주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여러분께서 랄라라 따따따라라라라라 여러분들이 뭐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교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미국에는 한 신문 기자가 방언을 하도 많이 하니까 각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녹음을 했어. 다 다니면서 녹음을 많이 해가지고 수백 개를 가져와서 녹음을 틀어놓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녹음한 방언 가운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체계적인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해서 그가 자기의 보고서 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한 번은 봤는데 한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갑자기 올라오더니 방언을 하시더라고. 그 방언을 하는데 사모님이 방언을 할 때 똑같이 제가 들을 땐 소리가 똑같아. 가사니 가사니 랄라리 랄라리 가사니 가사니 랄라리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번역할 때 통역은 맨날 몇번 달라. 소리는 똑같은데 통역이 달라. 야 그럼 이상하다. 그거 왜 그럴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있어요? 있어요. 참 방언을 하려고 해야 돼요. 진짜 방언을 해야 돼요. 성령이 주신 진짜 방언을 하지 그냥 가짜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언에는 반드시 그 속에 의미가 있어야 돼. 한 번에 말이죠. 독일 선교사가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독일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한 이제 마을에 갔는데 보니까 식인종이, 식인종은 말이죠. 이게 다 목걸이에 귀, 코, 이빨 다 달고 다니거든요. 식인종이 딱 나타나서 딱 만나서 너무 놀라 가슴이 뛰니까 그 앞에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막 독일 말로 막 설교를 했어요. 막 떨다가 탁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탁 닦고서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1년 후에 그 똑같은 지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오두막집에 있는데 거기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려요. 아니 누가 와서 전했어? 어떤 선교사가 왔다 간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자기가 만났던 그 식인종이 올라와서 막 뭘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 보더니 막 뛰어내려서 달려오면서 크크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으며 당신이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당신이 식인종 아니었어? 아 그렇다고. 아니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때 다 성경을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설명해? 내가 겁나니까 성경을 막 얘기하고 나 도망간 것뿐인데 아니 내 말을 알아들었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방언으로 말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독일말로 설교했는데 그 식인종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웠어요. 실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참 방언이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세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자꾸 떠들면 남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언어가 안 통할 때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때 표적이 막 능력과 기적이 생겨서 내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알아듣고 갑자기 내 입에서 영어가 통하고 갑자기 독일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공부하려면 조금 한두 절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초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어떤 사람 그래요. 이 방언은 내가 랄랄라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이 하나님과 나만 비밀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내가 방언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한 10분만 소리 질러 보세요. 속이 후련합니다. 똑같은 정신적인 효과입니다. 방언을 해서 시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떠들었기 때문에 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말이죠. 방언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래서 너희가 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다섯 말만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방언을 하려면 차설 따라서 하라. 방언할 땐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 가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100명 전부 다 방언을 와 하면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막 방언을 떠드는데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센터에 가서 지금 어떤 전도회를 한번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고 있는데 내 뒤에는 통성기도를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여자가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하는데 노래로. 여러분 노래로 하는 방언 들어보셨어요? 노래로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우와! 소리가요. 이런데 야 이건 귀신 소리라. 내 뒷머리가 쭈뼛으니까 얼마나 등골이 오싹한지 뒤에서 와 하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막 소프라노 하는데 와 제가 정말 얼어붙을 정도였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방언이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라면 그게 아름답고 천사의 음성 같아야 할 텐데 그게 우리 마음을 들을 때도 아주 기쁘고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내 뒤에 말이죠 등골이 오싹하고 이 머리가 쭈뼛서는 이런 소리가 나올까 나 그 의심을 했어요. 야 이게 방언일까 이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께만 한다 좋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죽겠어 그때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왜 방언을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느냐고. 그건 내 속이 시원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자고.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벌써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러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을 얘기할 때 난 하나님과 비밀히 해.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돼. 나와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남들 모르고 나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방언을 잘못하면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면 그 은사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성화시키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한테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는 방언 가운데 잘못된 방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주님께서 인정한 방언인지 전 몰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성령을 받고서 무엇을 했더라? 방언을 했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그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넬료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가서 그가 방언을 했다고? 예. 그 내가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립디다 라고 보고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합더이다. 오순절날 그들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방언을 어떻게 했어요? 외국어가 터져나왔구나. 그런 식으로 합디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베드로가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언의 능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방언을 이해할 때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부인하고 제가 대화하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난 이 방언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입만 열면 방언이 나옵니다. 난 방언 없이 기도 이제 못합니다.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된 거예요. 막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려면 혀가 꼬이는데 이렇게 꼬이고 혀가 말리면서 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뭐가 나오는데 자꾸 이상한 게 나오니까 자기가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대.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죠. 방언을 몇 년 했습니까? 한 15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완전 습관된 사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방언이 하늘에서 온 방언이면 계속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께로 온 방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라면 주님 가져가십시오. 나 이거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방언이 아니면 가져가시고 주께서 주신 방언이면 내가 가지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호흡과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지난 15년 동안 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방언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도 몰라요. 어떤 방언, 여러분이 진짜 외국어가 나온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죠? 아멘? 야, 여러분 아멘이 좀 적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존심, 교만, 응?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내 느낌, 생각들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 앞에 가져갈 때 아무런 공로 갖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날 구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방언이 참 방언이면 주님께서 그 방언 갖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방언이 그것이 올바른 방언이 아니면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가장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 인간의 소욕을 가지지 않고 주 앞에 간절히 탄순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진정한 기도를 저 앞에 드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제 시간이 다 많이 지났는데 이제 끝낼까요? 우리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 이건 내가 꼭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한 분만 있으면 제가 받고 아니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참 잘했네요. 질문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번 기회에 빛과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필요로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의 파워를 승리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매일의 생에서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 성질 자체가 나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손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죄의 힘에 뒤로 나가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혹시 쓰러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애가 올바른 복음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당신의 마지막 증인들 부르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이 종들에게 이곳에 같이 기도하는 종들의 생애와 마음과 가정에 인쳐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